아니 근데 선물로 근데 나이가 거.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가지고 있어라 하고 주셨어요. 아버님이 형 그건 빨리 이제 우리가 오늘 목적이 이제 또 집 한번 갔으니까 주방 구경 아, 한번 하러 갑시다. 자 갑시다. 어. 이거 이제 주방이고 아. 여기서부터는 경건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네, 여기서 네. 그릇들도 너무 화려한 그릇들도 많고 이 그릇들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된 녀석 그릇이에요. 네. 30m 이상.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다 나중에 이제 딸을 위해서 물려주시려고 옛날부터 이렇게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4K 골드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4K는 순금인데? 근데 어머니께서 노란색 금 색깔을 좋아하셨네. 그러니까 그걸 워낙 좋아하시네. 이게 골드.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해줄 이제 네, 젤라도 요리. 가장고 밥상에 이제 재료들이 와 같은데 보니까 포인데 풋 아, 죽순이 뭐라고 풋 풋이요? 젤라도에서는 풋이라고 불러요. 풋 파인데 풋이라고 풋죽 끓여 먹는다고 그러죠. 풋죽 끓여 먹는다고 아, 포핑, 안 해? 포핑수예요? 네. 포핑수 풋이라고 그러냐? 포핑수야 젤라도 맞는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제가 뭔가 좀 색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팥죽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포스 팥죽. 포스프. 중국이랑 스프랑 차이가 있어요. 스프인데 우유하고 생크림도.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간장. 네. 임 선수가 제일 좋아했던. 네. 간장. 그러니까 보기에는 간장 갯찜. 양념장을 뿌리고 하루 재우고 숙성을 시키고. 튀기다 이거. 그렇죠. 알바 와. 자 이 옆에는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이거 홍어. 홍어구나. 네, 홍어요? 홍어 먹어요. 나도 먹어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그래요? 형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 단계가? 나는 완전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어. 끝까지도 먹을 수 있어? 그냥 코끼부로 약 뜰 때까지. 너무 무서. 코 뜰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기침이 날 정도. 박현디. 강호대씨는. 저도 뭐 그 정도 좋아해요. 정말 어느 정도 삭혔어요? 정말 지방을 못 먹는데. 살짝 거. 근데 완전 삭힌 것도 대기가 돼 있어요. 이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소화가 안 되겠지만 그지. 또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구수해. 그렇죠. 처음이라 처음 접해서. 처음으로는 홍어를 먹고 술을 취한 날은 다음 날이 달라. 이게 가벼운 식품이라서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근데 홍어 삼합 드셔보셨죠? 네, 삼합. 응? 삼합. 네, 근데 삼합. 오늘은 준비한 게 사합이에요. 사합? 뭐가 추가가 되나요? 야채 무침이 들어갔는데 미나리 가지고 무쳤어요. 미나리까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향긋함을 더해주는 거죠. 저 닭은 직접 잡은? 오리입니다. 그 팔굽혀 포기하는 거. 오리는 남의 것도 뺏어 먹어라 할 정도로 몸에 좋은 게 오리예요. 살도 안 찌잖아요.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 그렇죠. 오리탕으로요. 오리탕. 아니 저 임연수 선수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임연수 선수가. 임연수가 잼을 빵 치시는데. 너무 좋아서. 사실은 게임이 반 선수가 됐고 또 요리를 잘하니까 또 요리계의 또 반 선수가 돼서 서로 다 씨는 효과가 있네. 아니 그래서 오리가 뭘 넣어줄 거예요? 토란대 아세요? 토란대? 토란? 토란은 네. 알죠. 토란. 토란 안에 그 토란대를 말린 게 있어요. 그 토란대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디? 일단 콜레스테롤 이런 저하, 것들을 예, 저하를 시켜주고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저하, 관절에 좋고. 나 피 깨끗해. 콜레스테롤 되게 깨끗해. 깨끗해요. 아, 근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없대. 피가 깨끗한 거 아니야. 어? 안 돼. 근데 어쨌든 그 오리에 토란대를 넣고 국을 끓일 거예요. 토란 오리, 토란대 오리. 오리탕. 아니 오리탕이죠. 광주 오리탕 워낙 유명한데. 그죠.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와. 자, 냉장고. 자, 냉장고를 봅시다. 역시 이제 어느 집과 배가 상관없이 일단 집밥에 자신 있는 그러니까 또 제라도식 집밥을 또 이를테면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깔들이 많죠. 나 이거 좋아. 이런 오대. 어묵이지 이거. 네. 아부레기. 아, 맛있어. 이게 밥이랑 그냥 먹으면 난 저 제일 네. 좋아. 고추 먹으면 고추 와우. 식당을 하잖아. 젤라도에서 식당하는 게 가장 어렵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분식점에 가서 김밥만 시키는데도 반찬 12가지가 나오잖아. 맞아. 젤라도식 어떤 그 밥상은 기본적으로 밑반찬으로 일단 상대방 압도하는 것 같아 그죠? 종류로 그지? 그리고 음식이 지금 후에 자기 맛도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뭐부터 한 맛을 볼까? 자 요거 숟가락 들고 비빔장 한번 비벼보세요. 혹시 익었어요? 떴다.
아, 이거 뭐예요? 어그라노, 어그라노. 이거 맛있겠다. 이거 미역. 비빔 양념장인데 양념 게장에다 많이 해요.